바꿔줍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그 무인도 땅에서 일정상 맺어주는 에너 모슬 플레이 사빨 사빨 상탈 에너 이거 너는 말빠른 바바부시라고요? 오 마이 갓 쌈상 플레이 사빨 로비 그러면 선택해 게이트 1 에너 2 아주 찍어주고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맞아요? 자, 한 게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맵이 폴리포이드예요. 자, 이번에 상대 2000점 베테란입니다. 맵에 맞게끔 이렇게 게임은 좀 풀어나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빌드 쓸 필요 없어요. 너무 이기려고 하고 너무 정형화된 플레이 하려고 하고 맨날 똑같은 플레이로 승률 높은 빌드만 쓰려고 하고 주입식 교육받은 거 그냥 그대로 게임하려고 하고 게임을 응용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예, 그죠? 예, 학원식 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고질적인 문제. 슈팅을 때리지 않아. 축구로 치면 저도 축구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서도 예, 저학년 이제 저학년일 때 슈팅을 못 때립니다. 대회 나가더라도 선배한테 그냥 뺨싸게 맞는 거예요. 야 바로 집합이야 그냥 억울하다. 자 바로 첫 번째가 됐네요. 그죠? 예, 게이지 축구 전체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줄을 서 치는 게 좋을까? 조금 더 좋을까?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예, 문제야. 줄을 서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게이트 찍었는데 정답은 뭐다? 원판인 상태에서 그냥 넥서스 꽂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왜냐 상대 입구 막을 거 아니야. 여기를 서플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가 막는다는 거예요. 입구를 막았으니까 이때도 선 게이트 찍었다고 줄로 뽑으면 안 돼. 또 이것도 투팔은 찍어도 안 돼. 바로 같이 올라갑니다. 사이버 타이밍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죠. 그죠? 당연히 사이버 맞춰줍니다. 프로그램 잡혔어요. 잡아서 사이버 올라갑니다. 선 사이버 올라가고요. 그리고 질럿 하나 생산 프로브 찍어주고 한 마리 정도 나가줍니다. 왜냐? 두 마리 나왔을 타이밍 됐고 배럭 들어가지고 치즈로 시험은 어떡할 거야? 벙커방에 짓궂으면 여기 짓궂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예, 맞잖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투 게이트 불러줍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이어 벙커를 한다고. 근데 또 이렇게 된 상황일 때 이것도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 창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요. 맞잖아. 침착하게 들어가서 합 찍어주고요. 그죠? 흥분하지 말고 그 대신에 흥분하지 말아야겠죠. 맞나요? 예, 절대로 드라운 생산해주고요. 드라운 사업은 찍힌 상태입니다. 지른 사업을 달려주고요. 여러분들 스타크들은 뭐다? 임기응변의 게임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응용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흥분해가지고 만약에 치즈 막 프로 다 쳐나가고 막 터지지 말고 우리가 넥스는 깨지겠지요. 파이럿 하나 더. 흥분할 필요 특별히 없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운 사업은 이제 찍히고 있고요. 상대는 마린과 벙커에다 돈 뺐고요. 선벌처를 뽑았던 거 일단 여기까지 정보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살짝 들어갔다가 마린 차차 체크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이 좋을까? 한번 쓱 나가주는 거예요. 어떻다? 판단이 좀 좋다 안 좋다? 좋다. 맞잖아. 마인업이 되기 전에 마인업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상대가 타이밍상 안 되지. 앞쪽에 있는 마린부터 끌어야 됩니다. 그냥 빠릅니다. 싸워주는 거예요. 마린은 이제 됐잖아. 맞잖아. 아니야? 정답 아니에요? 아니 마린은 이제 된 거 아니야? 아니 마린은 이제 된 거 아니냐고? 맞냐고 아니냐고 여러분들 말 좀 해봐. 누가 말 좀 해봐. 예? 싸워주는 거예요. 얘네들만 컨트롤하면 되겠죠 이제. 맞죠? 맞잖아 씨발. 드라곤은 어쨌든 매겨놓고요 그냥. 어택만 그냥 찍어놓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니네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상대 마이너 뺀 거 맞죠 여러분들? 노브치 올려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정면 쪽에다가 투드라곤 맞아? 여기다가 투드라곤 그죠? 예. 상대 피해 많이 봤어 안 봤어 지금? 넥스 꽂아주는 거예요 트리플. 지금 더블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죠? 더블이 훨씬 빠르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홀드. 얘는 홀드. 얘랑은 리정 1번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옵쇼크 눌러줍니다. 프로브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치지 말아줘야겠죠. 앞마당 완성되기 전에 한 부대 보초주면 좋겠죠. 그죠? 예. 가능하다면 한 3분할 정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경찰 왔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여기도 한번 오겠네요. 그죠? 프로브 살짝 빼주고요. 압박에 거하게 왔으니까 가줍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릴러브 냐러브 냐우 냐러브 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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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쉐이크 갸라따 비트라따다. 드라곤은 좀 너무 멍청이 똥멍청이에요. 요건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드라곤은 희생적인 고질적인 희생적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지려버릴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 저런 거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대응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특히나 자 상대도 벌처를 좀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4개까지 맞출게요. 다시 한번 더 드리네요. 이거 지금 마산 플레이 사팔 사팔 사크팔 에노노노노노노노노잔낭 자 싸워줍니다. 자 프로 붙여주고요. 자 트리플 쪽으로다가 프로 붙여줍니다. 감사 드리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신을 조금 차리는 건 맞는 말이에요. 파일럿 쪽도 드려줄게요. 자 요럴 때는 셔틀 하나 뽑아줍니다. 그죠? 예. 어따야 이 양반 좀 할 줄 아네. 좀 빠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막말로. 예? 좀 빠따가 좀 있는데 이 친구요. 형들 포포 할래 포장아.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또 빠따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존중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에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도망 못 갑니다. 홀라 러뽕삼에 러뽕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예? 아 이거 조금 아니지 러안찬 예? 자 셔틀 하나 나온 상태죠. 자 벌처를 많이 쓰고 드랍쇼 뽑았습니다. 탱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도 많진 않겠죠. 셔틀 사진을 한번 노려야 된다 노리지 말아야 된다 노려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포드견 하나 늘려주고요. 침착하게 여기도 늘려줍니다. 1,2,3,4 랠리 포인트 5,6,7,8 프로그램은 조금만 더 늘려주고 가스통 붙여주고 가스통 붙여주면서 공일업은 찍기 전에 스타기트 올려주면서 팔 하나 늘려주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공일업도 찍어줍니다. 감사 드리고요. 러퐁 삼폴라이러. 자 셔틀 질러 어떨 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 들어가는 거예요. 러퐁 삼폴라이러 썸벨러 껑달 감사드리고요. 러퐁 삼폴라이러 감사드리고요.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러퐁 삼폴라이러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5,6,7,8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프로브 찍어주고요. 프로브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들어갈게요. 물좀 당겨서 1.4 맺어주는 에너 못쓸 플레이 사팔 사팔 에너 노잖아 컨트롤 조금만 들어갈게요. 느낌있게 말이니까 맺어주는 에너 못쓸 플레이 사팔로 에너 플레이 사팔 사크팔 에너 노잖아 자 셔틀 뽑아주고요. 그죠? 예 들어가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된다 이리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드라군 5,6,7,8 해주고요. 프로브 하나 찍어주고 캐리어 또 찍어주고 스타기트 찍어주고 프로브 찍어주면서 여기다가 넥서스는 하나 박아주면서 맞나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나요? 이 강의는? 예? 이거는 조금 어렵나요? 방금 좀 어려웠나? 예? 업적으로는 추가 멀티 정찰 살포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예. 살포시 몰래 멀티까지 정찰 살짝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캐리어가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캐리어 준비, 캐리어 빠주고요. 인터셉터 어플레이션 포. 말 빠른 바바붙이라고요? 오 마이 갓, 쌈장 플레이 사발로 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런 느낌일 때는, 셔틀 팔지르시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5,6,7,8,9,10 맞춰놓고 미리 팔지러스가 뽑아놨습니다. 셔틀 두 개까지 맞춰놓고 그죠? 예. 그러면서 1,2,3,4 그죠? 드라곤 하나 뽑아주고 그죠? 그러면서 프로브 여기 있는 거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포트긴 하나 박아주고 그죠? 예.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캐리어는 미리 찍어놓고 그죠? 예. 옵저버를 살짝 시작하면 살짝 밟아놓고 1,2,3,4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넓은 지정에서 꼭 가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마키랑도 높아 이쪽은 그죠? 예. 이쪽 측면 쪽으로 살짝 가서 그죠? 예. 방업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인터셉터는 미리 찍어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갑니다. 자만 안 닫고 있죠. 1, 2, 3 매겨놓고 들어갈게요. 낙하산 드랍이에요. 낙하산 드랍. 셔틀에다가 유를 찍으면 낙하산으로 떨어집니다. 낙하산 드랍 들어갈게요. 만 역대방 유도하면 들어갈게요. 역대방 유도 갑니다. 역대방 유도예요. 역대방 유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역대방 유도예요. 다시 한번 역대방 에너 유크 간풀 높이 랄랄 뽕 삼고 라이로 감사드리고요. 예, 조금 싼 것 같은데 역대방 유도 다시 한번 합니다. 뽕 삼고 라이로 다시 구경 한번 당겨주고 매겨줍니다. 5,6,7,8,9,10 매겨주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게이트 1, 에너 2 아둔 찍어주고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맞아요? 예? 그거 아닙니까? 자, 5,6,7,8,9,10의 힘이 어떻게 나온다?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5,6,7,8,9,10 물량이 엄청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서 5,6,7,8,9,10 길러지 생산해줍니다. 그러면서 캐리어는 찍어주고요. 그죠? 예. 요 짜투리 드라운 같은 경우는 몰래 멀티 이렇게 정찰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5,6,7,8,9,10 해주고 그죠? 아 아둔 찍었는 것 같은데 싶을 때 아둔 바로 찍어주고 그죠? 그러면서 자원 남는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지론 4마리 찍어주고 자원이 남는다 남는다?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테란이 느끼는 입장이 어떻다? 상당히 조금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클라키넷이 대비 살짝 해주라 하겠습니다. 옵저버 소급 찍고요. 옵저버 가슴 찍어 놓습니다. 형들 이거 맛산 포포 할래? 보잖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감사. 그리고 열로 뽕 삼포 라이. 조금 싼거 플레이 사팔 노노노노노노노 노잖아. 양양양양양양. 들어갑니다. 감사드릴게요. 열로 뽕 삼 에너 뽕 삼포 라이 라이러 썸벨러 썸벨. 감사드립니다. 조금 산 것 같은 에너플레이트. 자,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재료는 찍어주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볼 거 있다 없다 이럴 때는 볼 거 없어. 컨트롤 하지도 마. 그냥 끝난 거예요. 프로듀스는 이 맛에 하는 거거든. 아니야? 저는 옛날에 이 맛에 했거든요. 프로듀스를 어쨌든 꽂아버리는 거. 5, 6, 7, 8, 9, 10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드라군 1000 추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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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살짝 지금부터는 그저 쇼타임을 약간 자글자글 즐겨주면 됩니다. 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케라니네. 그러나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좋네 하면서 입구청 막아주면 상당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맞죠 형들 포 이럴 때 파일로는 막아주고 포기는 막아주는 겁니다. 몇 개까지?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이 친구가 이제 벌처가 좀 이제 견제를 좀 하러 왔는데 그죠? 예, 특별하게 큰 입질은 없습니다. 한 마리 붙여줄 거예요. 이 친구는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아까부터 처음부터 느끼긴 했습니다만서도. 들어갑니다. 가자, 렛츠고. 반스 버거 에너, 소리 에너, 질클럽 에너, 폴딜럽 에너, 폴디.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열러 뽕, 삼뽕, 라일, 라일, 썸, 벨러, 꽁다.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캐리어는 거들 뿐, 드라우드는 밀어줍니다. 안교식 스타일로. 이게 졸라 재밌거든. 맞죠? 예. 캐리어는 거들 뿐. 예? 딜은 드라우니 먹인다. 들어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지하파로 들어갑니다. 포인트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 강의로 막 만약에 제가 꾸준하게 했다 그랬으면 개발렸을 겁니다. 거짓말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급자 강의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멀티 타이밍이며 벙커 이어 바뀌며 여러 가지 뭐 애쉽이 적절한 숫자며 모든 게 지금 가격과 상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이너까지 상당히 좋은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린 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판단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것도 자 마이너도 상당히 좋았죠. 형들 이거 마스한 포포 할래 포잖아. 근데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제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벌처 컨트롤 하는 것만 봐도 이런 보통 얘기 아니죠. 마인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받고 거기다가 또 갈아고 이렇게 이 타이밍으로 드랍시까지 뿌리더라고. 조금 요거는 조금 싼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후려치면서 이 타이밍에 드랍십이라니. 여 정말 웬 말이요. 맞았나요 설마? 아 이거 맞았으면 좋다. 시청자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거 방금 맞았으면 좋았어요. 진짜로. 지금 이제 이런 게 중요해. 이건 중수 강의인데 초급자 강의는 아니고 중수 강의인데 뻘처를 이 정도로 후려치면서 드랍십도 후려치면서 커맨드를 박았다. 이러면은 보통 테란이 터렛을 쓰기보다는 병력으로 막으려는 마인드가 커요. 병력으로 그리고 막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셔틀 4질럿과 함께 대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제가 공략을 한 겁니다. 마인 역대박 유도했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 형 여기서 싸움 걸고 넥스고 678에 스타게이트 찍고 음업 누르라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린 드라군 턴하기 바빠. 5, 6, 7, 8 드리고 스타게이트 드리고 캐리어 준비하면서 멀티 찍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좀 제가 좀 강한 걸 되게 요청했구나. 안 그래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 이 정도로 탱크 날라갔고 커맨드 날라갔어. 게임 끝난 거예요. 지지 쳐야 됩니다. 원래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테란의 대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2일업 찍혀있죠. 그 와중에 2일업 찍혀있죠. 팩토리 늘어나고 있죠. 그 와중에 커맨드 완성됐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지금 이 정도 가락으로 지금 펼친다는 것은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제가 100%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바로 낙하산드라 매기면서 다시 한번 더 뭐죠? 마인 역대방 누려주는 컨트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맞죠? 이때부터 쇼타임이죠. 컨트롤 특별히 크게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쇼타임이니까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퍼부으면서 이런 데를 공사를 하지 않고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주 내가 어차피 하나 더 먹고 있잖아요 네 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간혹 가다가 그러다가 역전 나갑니다. 인생 경기로 상대한테 리플 박힙니다. 아시겠죠? 바로 쇼타임 들어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캐리어는 거들 뿐 드라곤이 딜을 먹인다. 그죠? 안교식 캐리어 드라곤이에요 이거는. 요 안교식 캐리어 드라곤 같은 경우는 고수 이상 분들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중수 이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캐리어는 거들 뿐 드라곤으로 딜 넣는다 이 마인드로 했다면 캐리어 다 따고 역전 나갑니다. 그 순간 바로 역전 당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 그 ATM 300